뭐 블랙이라고 해서 특별히 절대값 썼다는 정도. 아마 실전에서 보게 될 문제는 절대값 대신에 x제곱 있는 형태가 오히려 더 익숙할 것 같아. 1 더하기 x제곱에 x. 시중교재는 제곱을 더 선호하는 것 같으니까. 분모가 1 더하기. 그래서 조항이 자,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출제 의도는 조항인 것 같아. x가 0일 때를 나누어 보세요라는 거. x가 0이면 fx 또는 f0가 될 텐데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0인 거잖아.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1 더하기 x제곱이 여기 공비의 분모가 분명 1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공비는 양수이면서 1보다 작은 수렴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잖아. 그렇다면 합 fx를 표현함에 있어서 fx는 x제곱에 1-에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맞죠? 통분하면 분모에서 여기 1 더하기 x제곱에서 1 빼니까 x제곱이 남고 x제곱을 약분하고 1 더하기 x제곱이다. 이게 fx거든.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보면 0이 아닐 때는 0일 때는 여기 색칠을 하세요. 0이 아니라 그러면 1 더하기 x제곱인데 비어있다. 이 그림이 딱 보자마자 이건 이 그림이야 라고 떠오르면 극한은 존재하고 연속은 아니다 라는 게이 문제의 메인 포인트가 된다 라는 게 일반적인 형태.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익숙하다, 이런 게 익숙하다. 그 상황에서 절대값을 보면 똑같이 이제 fx에 대해서 흰색으로 갑시다. 자, 초항은 절대값 x다. 그 다음에 공비는 똑같이 1 더하기 절대값 x분의 1이다. 이 상황에서 fx를 표현함에 있어서 초항 x가 0이면 fx는 0이야.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라면 분모는 1보다 크고 공비는 1보다 작다. 맞죠? 그래서 fx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절대값에 절대값 x가 되고 절대값 x가 되니까 1 더하기 절대값 x가 된다.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0은 색칠을 하세요고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. 여기에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억 함수값하고 극한값 같나요? 이건 아닌 거잖아.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갈때그 값이 존재할까? 0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니은을 여기다가 요거는 그냥 기역 니은은 내 표현상의 기역 니은인 거고 니은에서 자 리미트 h가 0 플러스인 경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0 플러스로 가면 h에서 fh가 뭐가 될까라는 fh가 h가 양수니까 얘는 1 더하기 x라고 볼수 있겠지.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h는 h가 양수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h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음수니까 잠깐 헷갈린다.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. 맞죠?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x다. 이렇게 h죠. x가 아니라. 그러면 여기는 h가 되고 h가 되어서 리미트 2h가 되어서 얘는 2로 수렴하겠구나. 마찬가지로
h가 0 마이너스에서 이번에는 음수니까 이 부분에서 h가 들어간 fh는 1 더하기 절대값 h인데 h가 음수면 여기가 1 마이너스 h가 되고 빼기 1 더하기 h가 되고 맞나요? 뭐가 이상하다. 마이너스 음으로 갈 때 절대값 마이너스 h. h가 0으로 갈 때 이상치기 생기나? 1 더하기 h가 일단 적고 봅시다. 1 더하기 절대값 h 마이너스에 1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h. 이래 적으면 맞죠? 마이너스 h 들어가고 절대값이 되니까 1 더하기 주고 0이 된다. 0, 위에도 0이어야 되는데 위에는 뭘 잘못했어? 양수니까 h 풀면 되고요. 마이너스 h가 들어가는데요. 양수니까 마이너스 h가 음수니까 뭘 잘못 적었을까? f의 마이너스 h는 1 더하기 절대값의 마이너스 h다. 마이너스 떼고 생각하면 1 더하기 x다. 여기를 잘못 적은 것 같네. f의 마이너스 h는 1 더하기 절대값의 마이너스 h죠. 그런데 h가 양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또는 절대값 속에 부호를 없애도 상관없는 거잖아. 그럼 얘는 그냥 1 더하기 h로 적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적었네. 빼버리면 0이 되겠죠. 그냥 0, 뭐 0, 1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속에 마이너스는 있으라만 바꾸고 나면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뭐 0이 되겠다. 이게 극한에서 수식적인 표현인데 니은에서 미분계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양변에다가 f의 h-의 f의 0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저 밑으로 보내어서 f의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의 0 0을 지나가는 전체로는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0에 다가가는 값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미분계수와 이 부분에 대한 미분계수라고 여기에서 만약에 h가 0 플러스면 얘는 뭐가 되느냐면 0의 우미분계수가 되고 얘는 좌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렇다면 우미분계수는 뭐가 되느냐면 1이 되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. 그래서 미분계수로 볼 때는 0이구나. 마찬가지로 h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똑같은 식은 얘가 마이너스 h니까 뭐 생각을 치환해서 생각을 해도 되고 얘가 좌미분계수가 되고 우미분계수가 되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된다. 나중에 미분에서 절대값이 절대값이라고 뾰족하니까 너는 무조건 미분 안 돼. 그 미분은 안 되는 게 맞아. 그런데 미분 계수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서로 상쇄돼 가지고 그 값이 존재할 수는 있어. 그 형태가 지금은 그냥 극한에서만 나온 거고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산수가 이상했지만 일단 뒤에는 그래서 각각 구해보면 마이너스 h가 절대값 들어가도 서로 같으니까 없어져서 0이다. 존재한다. 니은은 3이다. 그 다음에 모든 a에 대해서 이거 볼까? a에서 좌극한, 우극한이라고 볼 수 있죠. 0 플러스 하면 a의 우극한, 0은 좌극한 그런 개념인 거잖아. 지금 주황색 그래프에서 보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만 딱 그려놓고 나서 질문을 연속이 아닌 점은 어디야? 하면 0이야.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어딜까? 빵꾸나 있는데 극한 존재하지 않는 점 있을까? 없어. 여기는 다 극한 존재하지.
하나 문제되는 게 0이거든. 0에서 극한이 존재 안 하냐? 물어보면 존재해.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야. 이 그래프를 떠올리면 비록 구멍이 나 있지만 비록 0이 되는 한이 있어도 모든 A에 대해서 이 A가 설령 0일지언정 같다라는 거죠. 우미분계, 아, 우극한이랑 좌극한은 같다. 0에서도.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라는 거죠. 무엇보다도 그래프가 딱 떠올라야 되고, 아까 제곱에서는 똑같은 그림에서 곡선으로, 이 그림에서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그림.